일단 그러면 다이어트 중이니까 제가 이제 족발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어제 새벽에 못 보신 분들은 그 아시겠지만 되게 핫했어요. 이게 어떻게 먹어야 되지? 이게 뭐지? 이게 무슨 소스가 있는데 다이어트 중입니다. 네. 오빠 채소가 없잖아. 채소 안 먹습니다. 채소 이거 최대한 먹는 걸 줄여야 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. 네, 빅토르님 수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. 먹방이 어렵네요, 진짜. 오늘 이렇게 먹방을 하는 중인데, 지금까지는 굉장히 반응이 뜨겁네요. 굉장히 반응이 핫한데, 좀 컵라면도 한번. 아, 제가 지금 진짜, 진짜 맛있게 먹어볼게요. 이거를 이렇게, 이렇게 올려서, 요거 새우젓. 제가 원래 해물을 안 먹는데, 한번 새우젓을 조금 올려서. 메추리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참고로 원래는 이걸 쌈을 싸서 먹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중이라서 쌈은 제꼈습니다. 그래서 요 김이랑 요렇게 아, 그쵸. 라면 먹고 싶어지죠? 당연한 반응입니다. 아마 지금 족발집에 전화하신 분도 계실 텐데. 아, 프리지아님. 제가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 쌈을 싸갖고. 먹방,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먹방 그냥 다 먹는 거 아니에요?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? 그래서 이렇게, 와, 기가 막히죠. 아! 자, 또 이번에는 요 새우젓이랑 찍어 먹어볼게요. 자, 원래 해물 먹지 않지만, 또 프로 유튜버답게 이런 거 이렇게 새우젓 찍은 거 보이세요? 3, 2, 1. 와,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찍지 마세요. 짜네요. 이렇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또 친절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돼요. 아마 모르셨을 텐데 이렇게 꿀팁도 같이 전해드리니까 이렇게 재밌게 되게 유용하게 약간 실용적인 먹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또